변하지 않은 건 또 있습니다. 1분 1초가 아쉬웠던 그날 밤, 불법 주정차한 차들에 막혀 구급차가 옴짝달싹 못했던 상황 기억하실 텐데, 금요일 밤 이태원을 돌아봤더니 여전했습니다. 신진 기자입니다. 불법 주정차 차량과 인파가 뒤엉켜 도로는 꽉 막혔습니다. 구급차는 수시로 멈춰섰고 한동안 환자 가까이 가지도 못했습니다. 구급차 현장에서 빨리빨리 빠져나가야 환자를 이송시킬 수 있습니다. 현장 요원들이 사방으로 뛰어다녔지만 골든타임은 이미 한참 지났습니다. 1년 뒤 금요일 밤 이태원역 사거리. 통행이 비교적 원활했는데 오후 11시가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. 이태원역 앞으로 하나 둘 모여드는 택시들. 빈차 표시등을 끄고 한참을 서 있기도 합니다. 외국인을 골라태워 가격을 높게 부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. 운영하시는 택시인 건가요? 이런 차들을 피해가느라 곳곳에서 경적 소리가 들립니다. 2차선 도로가 금방 혼잡해집니다. 볼 일이 있다며 차를 세운 여성. 금방 온다고 했는데 감감무소식입니다. 네, 불법 주전차 단속 문구가 나오고 있는데도 이렇게 갓길에 주차를 해놓은 차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. 이 차 같은 경우는 아예 차를 놓고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. 사각지대를 찾으려는 듯 단속 CCTV 바로 밑에 주차를 한 승용차도 보입니다. 시민들은 달라지지 않은 상황이 걱정스럽습니다. 여전히 똑같은 것 같고요. 차선 하나밖에 못 쓰잖아요. 그래가지고 속도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. JTBC 신진입니다. 안녕하세요.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.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.